대표님 지금 침대에서 발을 넣으신다. 어? 나 왜? 되게 셔츠도 좀 안 들었나? 그래. 나와요. 학생들이 쳐다보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혼자 찍다가 찍어지는 아, 네. 아 그러게요. 네. 아니 오늘 너무 긴 하루라서 오늘 여기 집 다 들어있어요. 막 컴퓨터 들어있지, 닭가슴살 들어있지, 운동화 들어있지. 오늘 일정이 이제 회의하고 연주 수업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레슨 쭉 저녁까지 하고. 근데 요즘 교정이 너무 예뻐요. 저기 막 뭐냐 벚꽃도 피고 봄이 딱 왔어요. 봄이 너무 또 재밌었던 얘기가, 또 거기 헬스장에서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이 연예인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 마동석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야 엄청 영광이지 하면서도 아 내가 지금 아주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막 이게 이제 백계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음대가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음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렇게 언덕 꼭대기에 음대가 딱 있으니까 조용하겠죠, 다른 과들은. 네, 여기가 이제 음대입니다. 왼쪽이 이제 음대 건물이고 여기가 제 연구실이고요. 자, 들어오세요. 정리가 좀 많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먹는 쉐이크, 닭가슴살,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마, 그 다음에 얘는 떡. 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항상 마음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다 고 주인은 조용해도 마음이 너무 바빠. 평소 교수회의 때는 무슨 일이? 이제 뭐 학사 일정, 이번 학기에 뭐 시험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근데 뭐 저는 아직 애기 교수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피아노과에서 제일 젊은? 제일 어리죠. 네. 그렇게 나이가 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나이가 되게 어려요. 30대이시잖아요. 30대. 아직 MG. MG의 그 사전적 개념에 들어가는데 머리는 MG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저는 이제 회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 학교 학과장 교수님, 네, 유용호 네. 교수님이세요. 네. 그럼 뭐, 문 똑똑하고 들어오시면. 저기 피아노과 박종훈 교수님이시고요. 네. 이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네, 아무튼 저는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연주 수업은 실습처럼 조금씩 연주를 하게 하는 거고요. 저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고요. 아, 이번 곡을 그래서 대전은 바흐로 짰잖아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들한테도 생각보다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안 친숙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배고파. 근데 원래 지금 닭가슴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지 않아요. 몸을 작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몸을 작게 못하지 이렇게. 얼마나 내 공들여서. 아, 공들인 거예요? 엄청 공들인 거죠. 아, 물론 당연히 체지방 빼면 작아지겠죠. 예. 아니,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저 거울 보면 되게 말라 보여가지고. 되게 팔이 되게 가늘어 보이더라고요. 응? 팔이 너무 나뭇가지 같아가지고. 뭐,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 봤어.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연주자로서 사는 게 네. 좋지만 불안하고, 그렇다고 교수나 어쨌든 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네. 연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돼 쉽지가 않다라고 네. 알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엄청 많았죠. 네. 되게 대답하기가 한 단어로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주를 하면서 뭐 제 자신도 음악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호흡하고 그것도 되게 즐거운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연주하고 와서 불과 30분 전만 해도 막 화려한 조명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다가 딱 혼자잖아요. 그 도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유 오랜만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편안하게 뭐 맥주나 아니면 뭐 산책에도 전화를 편안하게 할 만한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도 제가 독일에 가도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나는 어디서 왔고 여기에 왜 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항상 저는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여기에 온 이방인으로서 내가 왜 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저는 물에 물 탄 듯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는 물에 물 탄 듯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제가 추구하는 음악적인 방향을 학생들하고 무언가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또 배움을 전달하고 그것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았어요. 지난주보다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니야. 그래 지난번보다는 좀 더 이긴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이 좀 어색하다. 아, 여전히 그건 더 세트였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치면 어떡해. 이게 이거잖아. 좋아요. 내가 지금 칭찬 들은 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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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만 없으면 더 뭐라고 할 것 같은 막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짧은 식견으로는 생각도 못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이야기로서 잘 풀어주시는 부분이 항상 매 레슨 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그게 다야? 아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너무 떨려요. 지금처럼만 계속 강사 선생님 안 붙이고 교수님께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그래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진짜 전혀 불이익이 없을 거. 아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고 최고입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지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같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또한 교육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대전 연주가 3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일 3일을 내야 되고 또 그 전에 리허설을 또 2, 3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비우려면은 제가 그 수업을 어떻게든 그 전후로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수업량이 많아지고 그 사이에 전 연습을 해야 되고 네 아무튼 잘 되겠죠. 네. 바흐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작곡가가 아니었거든요. 그 음악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들어서 바흐와 바로크 음악들과 또 바흐의 아들들과 그게 좀 바흐와 관련된 사람들 음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그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연주를 하는 모습을 관객들 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도 그렇게 바흐를 테마로 정했던 거죠. 아벤트는 독일어로 저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벤트 무직이라고 그 아벤트 저녁, 무직은 음악.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에서 이제 바흐가 있었던 시대 때부터요. 콘서트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연주가 저녁 때 열리잖아요. 그래서 밤의 음악.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지금도 뭐 피아노 뭐 피아노를 클라비어라고 하니까 클라비아 아벤트 그러면은 뭐 피아노 독주회. 아벤트가 저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주회라는 뜻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우선은 최이나 책
팟빵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은 짧은 곡들로 준비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작곡가들이 작곡된 짧은, 어떻게 보면 책방이라고 하니까 짧은 시를 여러 사람들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짧은 곡들을 그렇게 잡아봤고요. 근데 베토벤 4번은 또 베토벤 또 바흐의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또 대전에서 잘 공부를 해서 또 그 영감을 받아서 또 베토벤을 연주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잘 되겠죠. 대표님 저 할 수 있겠죠 다. 아트센터 인천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아트센터 인천의 그 음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말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올리지도 않고 무대에서 칠 때 저는 편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 4번이야말로 그런 적절한 음향을 필요로 한 작품인데 아트센터 인천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너무나 좋은 오케스트라하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연주한다니까, 네, 저만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그 브이로그를 준비를 했는데, 브이로그는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찍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 어색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일상을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찍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전문 카메라 촬영해 주신 분들과 또 하는 건데, 이렇게 제 일상 생활을 그대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도 하나의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러면서 또 새로운 청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 뭐 생각도 들죠. 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연주 때 오셨던 분이 그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클래식 연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고. 근데 꽤 먼 곳에서 오셨던 걸로 제 기억은 철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유튜브라는 포맷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저 멀리 있는 분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게,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그런 멋진 순간이 이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또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왕이면 그런 일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채널명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더블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브이로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연 영상도 올라갈 거고 뭐 그걸 다 포괄하는 뭔가, 어떤 분은 유튜브 브릿지라고 하라고. 아. 유튜브 브릿지라고 하는데 아 별로구나. 아니 방금 되게 왜 그런지 뭔데 락스를 만드는 회사 이런 인지 몰랐어.